면에서 좀 저렴한 곳이 아름다운 가게가 되겠고요. 그리고 뭐 우리뿐만 아니라 그 기아대책에서 운영하는 그 행복한 나눔이라는 매장도 활성화가 좀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부딜 매장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신경을 쓰고 주변을 보신다면 이 재활용품 매장 분명히 여러분들 집 가까운 곳에 있다라는 거한 번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위는요. 내가 찾는 것이 없네. 아, 그렇죠. 이런 곳이 있을 수 있어요. 재활용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품이 다양하게 많이 진열이 되어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우리 심리자 주부님께서는 혹시 그 매장을 이용하시면서 좀 제품들이 많이 나오는 날, 이런 날들을 좀 알고 이용을 하시는지요? 아, 특별한 방법은 없고요. 네. 일단 이제 그 가고자 하는 재활용품 매장에 전화를 해서 자기가 찾는 물건이 있는지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직접 가서 보고 구입을 하게 되고요. 주로 이용을 하다 보니까 그 주말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네. 되게 주말 쪽에 좀 물건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말 쪽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말에요. 주말에 그렇군요. 자, 그럼 1위 보겠습니다. 궁금하시죠? 1위가 과연 궁금한데요. 네. 뭘까요? 1위. 어머! 생각보다 비싸네? 그렇죠. 아무래도 재활용품이라고 인식을 하셔서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리라 생각을 하고 매장을 이용을 했는데 생각보다 의외로 비싸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국장님, 이런 그 가격 결정은 어떻게 하시게 되나요? 아주 어려운 문제가 가격 문제인데요. 네. 이게 재사용품이다 보니까 어떻게 이거를 가격 책정을 해야 될까 고심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물류비가 그 물품 가격에 좀 포함이 되고요. 네. 그리고 이런 상설 매장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그 매장의 운영비라든지 또는 이제 인건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포함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무조건 재사용품이기 때문에 싸야 된다. 이런 개념만 갖고 접근하시면 좀 비싸다고 느끼실 수 있겠고요. 네. 저희 아름다운 가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 가격 정책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가격이 얼마냐에 따라서 그 제품의 가격이 이제 형성이 되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그 제품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 특성이라든지 또는 유행 그리고 사용 빈도수 이런 거에 따라서 전부 다 가격이 이제 차등 적용이 되게 됩니다. 예. 그렇게 가격이 자, 재활용품 매장을 이용하면서 가정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법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심리자 주부님이 살림의 여왕님으로 등극하신 데는 분명 이유가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심리자 주부님 함께 따라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정하게 손을 잡고 안국동 재활용 매장인 아름다운 가게를 찾은 심리자 주부와 남편. 님, 안녕하세요. 이거 기증이야. 기증 또 가져오셨어요. 네. 늘 오시지만 요즘 기재 좀 부탁드릴까요? 이 가족과 아름다운 가게는 색다른 이벤트로 더욱 깊은 인연을 맺게 되었다는데, 1년 전 가족들의 손때 묻은 물건들로 전시 판매를 했던 심리자 주부 가족. 그날 이후 가족들 모두 재활용품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남편분, 이곳에서 물건을 사가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때의 감회가 되살아난다고 합니다. 저한테는 이제 이미 시간이 지나서 필요 없는 물건이나 또는 이제는 제가 치워야 되는 물건들, 이런 물건들을 갖다 놓고 거기서 판매한 적이 있는데, 그러한 물건들을 여기서 구매하시는 분들은 너무 소중하고 귀하게 사가는 걸 봤을 때, 야, 정말 버릴 거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생각을. 문학주부 심미자, 그녀는 매장에서도 책을 놓지 않는데요. 2시 됐네. 가야 되니까 이거 당신이 계산하고 가요. 계산하고 가라는 말만 남기고 어디론가 호련히 사라지는 주부님. 어디 가시는 거예요? 우리 와이프는 신데렐라예요. 신데렐라라고요? 신데렐라 주부님, 드레스가 아니라 왜 갑자기 앞치마를 하시는 거예요? 신데렐라의 이번엔 천사? 아름다운 가게 한켠에 자리한 안내판. 아니, 그런데 저기 활동 천사 신미자, 우리 주부님 이름표 아닌가요? 어머, 우리 주부님 천사 맞긴 맞네요. 일주일에 한번 재활용 매장에서 활동 천사로 변신하는 신미자 주부.
찬사는 이렇게 심리자 주부처럼 봉사하는 분들을 일컫는 말인데요. 이렇게 직접 나와서 활동을 하면 활동 찬사. 판매하는 물건은 모두 기증을 받는데요. 이렇게 물건을 기증하면 기증 찬사. 물건을 구매함으로써 불우이웃을 돕는 성금 마련에 도움을 준다면 구매 찬사. 기증에서 구매까지 찬사들로 하루 종일 붐비는 아름다운 가게. 정말 이름만큼이나 아름답죠? 그런 곳이기에 이런 신문지 한 장, 포장재 한 조각이 더 귀하게 여겨진다고 하는데요. 요거는 물건이 포장돼 갖고 들어온 포장재인데요. 저희가 요거는 그릇을 사가시는 분들이 포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시 한번 접어서 기증을 하고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기증받은 종이봉투를 다시 매장에서 판매하여 그 판매금을 환경기금으로 사용한다고 하네요. 정말 대단하죠? 버릴 것이 없는 가게에서의 활동, 4시간 정도면 끝난다고 하는데요. 끝났네요. 이제 활동시간이 끝나서요. 이제 저도 이제 쇼핑 좀 하고 필요한 물건이 있는지 둘러보겠습니다. 고양이가 생선가게를 그냥 지나칠 수 없겠죠? 문학주부 심리자, 그녀가 봉사를 마치고 진열된 책장 앞에 섰는데 안절부절, 아니 뭔가 찾으시는 것 같네요. 없네. 뭔가 사가셨는데 뭘 그렇게 찾으세요? 잘하네. 아니 아까 정리하면서 책이 사고 싶었던 책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마 뭔가 사가셨나 봐. 아니 이러시면서 살 수 없어요? 시만 입고 있는 동안에는 봉사 시간 동안에는 아무리 좋은 물건이 있어도 살 수가 없습니다. 끝나야만 앞치마 벗는 순간은 살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전에는 살 수 없는 게 규정으로 정해져 있는 이유는 봉사활동 나와가지고 정말 좋은 물건이 있을 때마다 찍물해뒀다 사간다면 봉사활동 나오면 의미가 없으니까 그렇게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아, 이 밑에는 이거는 그냥 이렇게 다크서클 같이 만드는데 여긴 또 이렇게 문양이 들어가고 매장에서 시행하는 특별전을 보며 아내의 봉사 시간을 즐겁게 기다려준 남편과 함께 못다한 쇼핑을 하는 신미자 주부. 7,000원이네? 이게 로스로 만든 거 아닌가? 재활용 매장, 이보다 더 특별할 수는 없다. 특이한 소품에서부터 황실에서나 입을 법한 화려한 소품용 의상까지. 아니, 골프화까지? 각종 단체의 기증이 있는 날 열리는 특별전. 특별전에는 새 상품들도 종종 나오니 특별전 정보 항시 확인 잊지 마세요. 우리 심리자 주부님과 남편분, 이렇게 재활용 매장에서 봉사도 하시고 기증도 하면서 바뀐 생각이 있으시다고요? 전에는 그냥 종이봉투 같은 거는 무심코 그냥 많이 버렸어요. 재활용 쓰레기 버리는 날 같은 그런데 지금은 찢어지지 않은 한은 다 차곡차곡 모았다가 일주일에 한번 여기 올 때 무거워도 갖고 옵니다. 그러니까 버릴 게 없어요. 뭐 작은 거 하나도 이거 우리 가게 갔다가 이렇게 기증하면 될 텐데 이런 생각도.